해장하러 갔다가 계속 술을 먹고 있게 되는 집이죠. 어떡해요. 열려라. 자, 할머니의 양념장. 그것도 84년대. 삼겹살이나 뭐 곰탕집들은 깍두기 국물을 많이 넣어서 드시는데 맞아. 그쵸, 그쵸. 예전 방식대로 내려오던 이 양념장이 있으니까 이걸 넣어서 드시려고 더 많은 분들이 선호들을 하시고 있습니다. 아 근데 깍두기 국물 넣으면 국물이 식어서 맞아. 야 이거 잘 봐주면 집에서도 손자분이 정말 대단하신 게 아까 재료 들어올 때부터 양념장까지 다 직접 하시네요.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. 멀리서 보시면서. 맞아요. 전날 좀 부딪혔던 것들이 좀 이렇게 싹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집을 많이 찾아요. 되게 맛있는 고기 먹는 느낌? 그 정도로 타느라고 애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 그래, 전날 사람한테 부딪혀도 저런 거 한 그릇 먹으면 다 부딪힌다. 한번 가야겠어요. 네. 많이 부딪혔나 봐요. 어디서 그렇게. 옆에 계신 분이 힘들게 하시나 봐요. 아닙니다. 그럴 리가요. 저한테 해장국이라고는 단순한 뭐 음식 이상의 여러 추억도 담겨 있고 네. 조금만 더 하면 이제 100년을 바라보는 가게가 되겠고 앞으로도 문 닫는 날 없이 손님들 모셔갖고 헛걸음하지 않도록 4대 그 이상이라는 가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